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8월 7일 오전을 넘어서 정오 12시 30분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꼭 나서야 될 단체가 있습니다. 성우회, 재향군인회, 그리고 6.25 관련 유족회 이런 분들이 요새 침묵하고 있습니다. 경우회도 마찬가지고. 안보가 심각하게 도전받고 있는데 침묵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 문재인 정권이 자해적인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이걸 지소미아라고 부르니까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지소미아라고 이런 용어 쓰면 안 됩니다. 언론에서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줄여서 한일 정보협정, 이렇게 불러야 합니다. 지소미아라고 하면 이게 암호가 되기 때문에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전달되지 않고 따라서 이것을 파괴하는 것의 심각성을 모르게 됩니다.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나 전문적인 의견을 줄기차게 피력하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입니다. 작년에 결성된 이 예비역 장성단은 명실공히 한국의 장교단을 대표하는 조직이라고 보면 됩니다. 국군장교단. 오늘도 안보 고립 심화시킬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에 반대한다 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냈습니다. 이걸 소개해 드리면서 저의 해설을 곁들이겠습니다. 한국의 안보 고립이 깊어지는 가운데 한일 간 갈등이 심히 우려스러운 지경으로 치닫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가 군사적 결속을 강화하면서 양국의 군용기들이 한국의 방공 식별구역, 카디즈 식별구역과 영공을 유린하고 북한이 연일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고 있지만 동맹국 미국은 이를 외면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으며 한일 갈등은 통제 불능 상태로 확산되고 있다. 이렇듯 오면 초과의 안보 위기를 맞이한 가운데서도 문재인 정부는 연일 반일을 부추기면서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것에 대한 대응 조치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파기를 검토하고 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지소미아 파기에 강력히 반대한다. 즉, 대한민국이 오면초과라는 겁니다. 완전히 고립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 러시아, 북한, 일본, 미국. 왜 이렇게 됐느냐? 그것은 문재인 정권의 선택입니다. 이건 누가 이렇게 시킨 것도 아닙니다. 문재인 정권이 그런 길을 찾아서 가고 있습니다. 찾아서. 문재인 정권의 이 길을 인도하는 이념이 있죠. 문재인 정권 집단 세력이 가지고 있는 이념, 그 이념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과거에 그 사람들이 80년대 활동했던 것이 주사파, 김일성주의 학생 운동을 한 세력이다. 아직 전향했다는 증거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여러 차례 김일성주의적 생각을 가진 참모들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냐. 오히려 본인의 소신이 아니냐 하는 의심을 정당화하는 발언들과 행동을 많이 해왔습니다. 김정은 앞에서 남쪽 대통령이라고 자신을 낮추고, 김정은을 국무위원장이라고 더 높이고, 완전히 이건 헌법에 맞지 않는 발언을 하는가 하면은, 김일성주의자인 신영복을 사상가로 존경한다고 하고, 뭐, 이 정도 같으면은, 요사이 언론이 주사파 정권이라고 해도 반론을 제기하지 않는 걸 보면은, 그래, 주사파 정권이다. 우리 김일성 수령 존경한다. 어쩔래? 하는 이런 태도가 아닌가 하는, 느낌까지 드니까. 그런 사람들이 정권을 운영하면은, 요렇게 오면초과의 길로 찾아서 들어가는 겁니다. 찾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를 주장하는 이유가 두 개입니다. 첫째,
지소미아는 공이 한일 양국의 안보에 기여하지만 특히 한국의 더욱 절실한 안보 장치다. 한국은 지리 정보와 인간 정보에 앞서는 반면 일본은 다수의 정찰 위성, 지상 감시 레이더, 조기 경보기, 해상 초계기, 이지스 함 등을 운영하고 있어 기술 정보력에서 우월하다. 때문에 한일 양국이 대북 정보를 공유하여 정보의 신뢰성을 상호 보완하는 것은 양국 모두의 이익이며 특히 북핵 대비가 당면 최대 안보 관제인 한국에는 더욱 그러하다. 이 정보 협정이 일본보다 한국에 훨씬 더 유리하고 바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라는 긴급한 문제에 대한 이게 중요한 정보 자산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북한의 핵미사일에 얻어맞지 않으려면은 이 협정은 유지되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죠. 근데 문재인 정권이 핵미사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 같은 편이 가지고 있는 핵미사일이니까 오히려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일본과 대응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다면은 이런 주장은 먹게 되지 않을 겁니다. 둘째,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중국이 러시아 및 북한과의 군사적 결속을 등에 업고 주변국을 압박하는 신냉전 시대에 이 협정은 한일 안보 협력의 교량이자 한미일 삼각 안보의 발판이며 이완된 한미 동맹과 연합 방위 태세를 추스르는 데에도 기여하다. 안보 위기 상황에서 뾰족한 대안도 없이 죽창론으로 국민을 선동하고 지소미아 파기까지 고려하는 것은 국정 실패를 국민에게 전가하는 파렴치한 행위다. 요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이 대목이. 미국이 오히려 한국을,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안보에 별 관심이 없으면은 일본의 도움을 받았으라도 한국과 일본이 뭉치면은 그것도 극복할 수 있는데 오히려 일본과 뭉쳐야 할, 일본과 손잡아야 할 시점에서 죽창론 등으로 반일 선동을 하고 있다든지요. 그러함으로써 국정 실패를 국민에게 전가한다. 또는 일본에 전가한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일본 탓을 해가지고 국민을 결속시키려고 한다. 반일 종족주의로 그렇게 하려고 한다. 그런 것은 파렴치한 행위다라고 했습니다. 이 대한민국 소위 예비역 장성단에는 역대 합참의장, 역대 국방장관, 역대 육군, 해군, 공군 참모 총장 등이 거의 다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백선엽 장군도 이름을 올리고 있는 단체가 문재인 국군 통수권자를 향해서 반일 선동하지 마라. 파렴치한 행위다. 이런 지적을 할 정도니까 한국의 안보가 어디에서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일 갈등은 양국 모두의 상처를 남기는 루즈루즈 게임이다. 윈윈 게임이 아니라는 거죠. 중국의 팽창주의와 신냉전이 동아시아의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운 시대에 한국과 일본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공유하는 이웃으로 공생해야 한다. 이러한 대전제를 감안한다면 문재인 정부의 무책임한 반일선동은 국민의 경제적 고통을 가중시키면 물론 우리 생존의 핵심 축인 한미일 안보 협력을 파괴하는 치명적 실책이다. 문 정부는 더 이상 대한민국을 파국으로 몰고 가는 비이성적 행위를 적극 중단하고 일본과 외교적 해결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한미일 동맹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한미일 동맹은 이런 개념입니다. 한미 동맹 플러스 미일 동맹입니다. 그 사이에 한일 협력 관계가 있습니다. 연결고리입니다. 그리하여 일본에 있는 7개 미국 해군 공군 기지는 유사시에 한반도로 출격을 해가지고 또는 출전을 해가지고 남침하는 북한군을 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그 기지를 제공하는 일본과 친해야 합니다. 기지를 제공하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물론
일본 자위대는 그런 공격에 가담할 수가 없습니다. 일본 자위대가 그런 공격에 가담해 주면 좋겠는데, 일본은 이미 헌법에 의해서 공격적 군사 행동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수 방어 체제입니다. 수비 위주의 전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 수비를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일본은 정보 자산이 많습니다. 수비를 위주로 하는 군대는 기습을 당하지 않아야 되니까 레이더도 그리고 요격 뭐 이런 수단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한국과 같은 체제죠. 한국도 북한을 지금 공격하려는 군대가 아닙니다. 북한의 공격을 어떻게 미리 탐지해가지고 저지할 것이냐. 한국과 일본이 같은 전략 개념을 가지고 북한을 대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정보가 많다 이거죠. 이 정보를 서로 연결시키자. 미국, 일본, 한국이 한미 동맹 체제를 유지하려면은 정보가 흘러가야 합니다. 이 정보는 사람 몸에 비교하면은 이 혈관과 같습니다. 또는 신경망과 같아요. 한미일 동맹에서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은 바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파기하면은 이것은 반미로 가겠다. 문재인 정권의 목표는 반일을 빙자해 가지고 반미를 하고 한미일 동맹을 해체하고 그다음에 북한과 손잡겠다는 확실한 자기 고백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